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실리아 씨가 택시를 잡고 있어요. 택시가 도착했어요. 아직 한국어에 서툰 아실리아 씨는 부산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부산 글로벌 센터로 가고 싶어요. 택시 기사님께 설명해보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실리아 씨는 휴대폰을 꺼내요. 라이프인 부산 모바일 앱의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라이프인 부산의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어의 유창한 인도네시아어 서포터즈와 연결이 됐어요. 이제 부산 글로벌 센터로 갈 수 있겠어요.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필수 모바일 앱 라이프인 부산에서는 13개 국어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어디서나 휴대폰 전화 한 통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부산에 오래 살아왔던 한국어가 유창한 통번역 서포터즈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아실리아 씨가 고민이 많아 보여요.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설하는지 모르나 봐요. 그때 라이프인 부산이 생각났어요. 라이프인 부산에서 전문 상담을 위한 동행 통역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바일 앱에서 날짜, 시간, 장소를 적어 신청하기만 누르면 신청이 완료돼요. 상담 통역을 도와줄 서포터즈와 매칭 후에 연락을 기다리면 돼요. 통역 서포터즈 매칭이 완료됐네요. 아실리아 씨는 한국에 온 지 7년 된 뿌들이 통번역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아실리아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겠어요.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필수 모바일 앱 라이프인 부산에서는 13개 국어로 동행 통역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이프인 부산을 통해 사전 신청만 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요. 금융, 노무, 법률, 출입국, 심리상담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외국인 주민들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담을 마친 아실리아 씨가 후련한 마음으로 카페에 왔어요.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카페 직원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실리아 씨는 달달한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번에도 아실리아 씨는 라이프인 부산 모바일 앱을 켜요. 간단한 대화는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프인 부산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채팅을 걸어요.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은데 한국어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대기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어 서포터즈에게 즉시 답변이 와요. 이제 채팅창을 보여주면 커피를 먹을 수 있겠어요.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필수 모바일 앱 라이프인 부산에서는 13개 국어로 채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채팅을 걸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통번역 서포터즈들과 채팅을 나눌 수 있어요. 한국어가 서툰 아실리아 씨는 오늘 하루도 라이프인 부산과 함께 보냈어요. 라이프인 부산은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필수 모바일이에요.